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서진 시스템입니다. 서진 시스템. 네, 두 네. 번째 종목도 뭐 5G 네. 관련주인데 이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일단 딱 마음에 드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. 기업 계획에 네. 기지국 장비. 예, 기지국. 지금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그쵸. 것처럼. 네. 예, 기지국 장비랑 뭐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용 뭐 이렇게 나오는데, 네. 일단은 안테나 만드는 회사가 뭐 서진 시스템, 뭐 에이스테크 등등 있지만은 지금 에이스테크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. 서진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. 일단은 통신 장비, 뭐 핸드폰 부품, 반도체 장비 뭐 등등등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5G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5G 시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된 회사입니다. 네. 예,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를 봐도 지금 뭐 많이 늘어났어요. 네. 2019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아요. 좋진 않고 뭐 좋진 않고 그다음에 영업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종목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네. 캔들이. 찾기가 조금 예, 애매하죠. 캔들이 애매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나마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 네. 여기 그 다음에 긋기가 애매한 게 일단은 여기 좀 조금 두껍죠. 네.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 친구 네.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이 친구가 있는데 네. 일단은 선에 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. 선에 잘 걸리는 것 같긴 하고 네. 반등이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이번에 안날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봐요. 왜냐면은 여기 캔들이 얇아요. 네. 캔들이 얇아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22,000원 또는 19,000원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. 일단 실적이 당장 나오게 되면은 혹시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시죠. 네. 실적이 이번에 아직 안 나왔어요. 가장 마지막에 나온 공시가 5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에 한번더 실적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게 되면은 깜짝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실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여기 위쪽에 26,000원 이상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대부분 20% 이상 지금 손실 중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10% 정도는 더 감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22,000원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신다 그러면은 22,000원과 23,000원 사이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올 경우 손절가를 잡아두시는 게 네. 좋고,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, 그 다음에 네. 손절가는 22,000원과 23,000원 네. 사이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대기, 일단은 22,000원까지는 대기를 하고, 네. 심하면은 19,000원까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대기, 네.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및 손절가 대응해 주시고, 네.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디냐? 일단 목표는 높게 잡지 마시고, 27,000원 정도. 이 종목도 꽤 무겁거든요. 그래서, 그쵸.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27,000원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지금 5G 관련주 위주에 접근은 좋으나, 네. 시장을 조금 더 관망 후에 들어가시는 게, 코스닥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4%로 지금 다시 접근 그쵸. 중이거든요. 네. 일단은 시장은 전체로 대피하되, 그래도 5G 종목들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, 두 번째 종목 분석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유자께서는 계속 홀딩을 하시고 손절가는 22,000원에서 23,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 27,000원 정도 말씀하셨고요. 미보유자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솔리드와 같이 대기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22,000원 선까지는 좀 대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. 시장 좀 전반적으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관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